세신자가 중직자로 세워져 가는 과정을 한 번만 지켜본 교역자라면은 하나님이 저는 그 교역자를 책임지시고 또 하나님이 그 교역자를 쓰신다고 저는 믿거든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제가 지금 목사인데 전도사로 지금까지 목사로 오면서 제게 하나님께서 조금 현장에서 경험한 게 좀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현장에는 구원받을 자가 너무나 많다. 제가 예전에 못 깨달았을 때는 전도할 데가 어디 있지? 어디 가서 전도하지? 이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정말로 현장에서 뭐냐 구원받을 자가 많다. 그리고 뭐냐 구원받을 자가 너무 많은 것뿐만 아니고 그런데 교인들은 방황하고 있다. 구원받을 자는 엄청나게 많은데 교인들은 현장에서 방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현장에는 영적 문제가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영적 문제가. 이 틈을 타고 3단체 특히 2단 사이비가 명상, 기운동, 초능력 이런 걸로 가지고 지금요 현장을 완전히 뭐냐 파악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사실 현장을 조금 경험했어요. 또 평신도 때 제가 현장에 정말로 뭐냐 하나님의 역사를 좀 체험했어요. 충격받았어요. 근데 제가 사실 뭐 하나님 은혜로 된 건데 제가 하나님 은혜로 이런 부분들을 좀 현장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난 뒤에 제가 지금 목사가 됐는데 전도사님들 딱 쳐다보면은요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전도사는 된다 안 된다라는 판단이 좀 많이 서요. 솔직히 저 전도사는 앞으로 전도자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인간은 좀 고생했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뭐 그 사람이 인격이다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뭐 실력이다 이거 상관없이 그 사람은 중심이거든요. 중심. 정말로 이 현장을 딱 쳐다보고 저 현장에 정말로 이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 받을 자가 너무나 많은데 거기 진짜 가슴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르겠죠. 그런데 전혀 보면은 관심 없는 교역자가 있거든요. 관심 없는 교역자. 그러면 뭐 분명히 뭐 그 미래는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제가 한 중직자 가정에 신방을 갔어요. 저는 지금까지 신방 간다고 가본 적이 없는데 신방을 요청을 했기 때문에 자기 집에 한번 와달라고 부탁을 했기 때문에 제가 갔어요. 갔는데 그 집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인데 목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서원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본인도 뭐냐 목회자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제가 이게 이제 뭐 하나님 시간평가 교역자들도 어릴 때부터 키워야 되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사무엘처럼 어릴 때부터 목회자 될 사람을 어릴 때부터 어떻게 보면 찾아내가지고 어릴 때부터 키워야 되거든요. 하다가 망해가지고 주역하고 오는 게 아니고 이거 하다 말고 저 하다 말고 신학교나 가야 될까 싶어 이래가 오고 하는 것마다 안 돼가 그 무능한 인간이 할 거 없으니까 신학교나 가볼까 이래가 쉽게 말하면 오면은 일 안 되거든요. 물론 뭐 하나님이 이제 부르시는 가운데 그렇게 부르실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진짜 뭐냐 하나님이 정말로 뭐냐 주의 종으로 하나님 영세전에 창세전에 예정한 그 사람을 어릴 때부터 찾아서 키워서 보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어제 그 이야기 딱 듣는데 마음에 그래 교역자도 어릴 때부터 찾아서 키워야 된다. 어릴 때부터
그 정말로 뭐냐 어릴 때부터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렘넌트를 정말로 제대로 키워서 뭐냐 렘넌트 애들 가운데 달란트 하나님 주신 사명을 정말 깨닫게 만들어 가지고 전문성 있게 키워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기도해 주고 왔습니다. 근데 뭐 부모님이 제가 보니까 자기 아들 이 렘넌트들 렘넌트를 위하고 렘넌트를 위한 일에는 자기가 뭐냐 생을 걸고 헌신할 마음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교육자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쭉 해왔던 건데 일주일간 너 행사 시키면 너 일주일간 스케줄 다 적어갖고 여러가 내가 확인해가지고 쓸데없는 행정 프로그램 거기에 시간 보내고 있는 인간들을 모아가지고 제가 본격적으로 현장 들어가게 만들라고 캠프하게 만들라고 시간 조금만 조절하면은요 시간 완전 비거든요. 거의 보면 할 짓 없어가지고 놀고 있는 저 교육자들 많거든요. 내가 어느 교육자한테 그랬습니다. 교육자가 내가 전도 관심 없고 전도 상관없는 인간들 보면 백수다 백수. 전도 안 되는 교육자만큼 솔직한 말로 백수가 있습니까? 뭐 합니까? 이런 데 스케줄 다 갖고 했거든요. 오늘 스케줄 딱 보고요. 시간 보고 내가 그 시간 조절시켜가지고 내가 한 지역 현장 투입시키려고 합니다. 제가 왜 일하느냐. 제가 일을 안 하면 중직자들 들고 일어나가지고 우리 교회 교육자들 사실 목사님 뭐합니까? 이래버리면은 내가 할 말 없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교육자분들이 많은데 교육자분들이 전도를 합니까? 교육자분들이 솔직한 말로 뭐 하는 게 뭐 있습니까? 중직자들이 만약에 저한테 그랬버리면 나는 할 말 없다니까. 그런 일이 닥치기 전에 제가 교육자들 정신 차리게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바람이 지금 좀 불고 있거든요. 그런 바람이. 이 말은 교회에서 중직자분들이 여러분을 협박한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하여금 현장에 진짜 뭐냐 전도하기를 원하고 계신다. 아멘도 한 놈도 안 하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현장 살리는 전도자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현장에서 조금 봤다니까요. 평신도 때부터 제가 부교육자 전도사 하면서 내가 본 거 여기. 아 현장에는 진짜 구원받을 자 많구나. 그리고 교인들은 다 방황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현장은 영적 문제 꽉 찼구나. 그러니까 그 현장 속에 우리 후대가 나가니까 후대는 정말로 뭐냐 완전히 그냥 뭐냐 재앙지대 속으로 우리가 내보내는 거구나. 그러니까 교회가 힘이 없으니까 뭐 다른 단체들이 일어나가지고 다른 단체들이 인간의 고통의 문제에 대한 틀린 답을 가지고 막 파고들자 사로잡잖아요. 갈급한 자들을. 자 이런 상황 속에 예수님은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70인 평신도 중직자 그리고 뭐냐 열두 사도 그리고 아주 소수겠지만은 이 안에는 뭐냐 렘넌트도 포함됐을 거다. 렘넌트도. 그래서 너희는 이 말에는 70인 그 다음에 뭐냐 교육자 그 다음에 뭐냐 렘넌트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교육자들은 교육자로서 또 중직자는 중직자로서 또 여러분이 렘넌트를 렘넌트로 세 가족으로서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방금 카페 신장 개업실에 제가 갔다 왔거든요. 카페
안에 이제 인테리어 새로 해가지고 디스플레이 새로 해가지고 오늘 개업식 하는데 내가 갔다가 내 메시지 전해주고 왔거든요. 성령 충만하더라. 나는 거기 가니까 나는 이상하게요. 이렇게 막 룸사롱 같은데 그 다음에 카페 같은데 이렇게 막 이런 데 가가지고 복음 전하면 이상한 힘이 나요. 그건 주님의 마음인 것 같아. 그 방금도 우리 성도 그 세 가족 있잖아요. 문희진 성도. 노래 잘 하시던 분이잖아요. 예. 이분이 이제 수성구에서 이제 카페를 하는데 라이브 카페. 그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본인이 거기서 직접 노래도 부르고 손님들이 와가지고 노래도 부르면서 이제 맥주 한 잔씩 하고 하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요. 거기에 문희진 성도는 이모님이 오셨는데 서울서 교회를 다닌다네.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요. 하, 나는 이 애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게 난 너무 기적 같았고 오늘 와가 목사님 말씀한 거 들으니까 너무 은혜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 될 수밖에 없는 말 했거든. 이래가지고 5번 주일날 우리 교회 꼭 와보고 싶다면서. 와가 막 간증을 한번 하고 싶다네. 그래서 뭐 하실 간증이 있으면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무슨 말이냐? 교역자 때요, 세 가족 한 사람만 통해가지고 이 현장 들어가면은 그 현장에 정말로 구원받을 자 많고 가보면은 기존 신자 완전 방하고 현장에는 영적 문제가 가득 차 있는데 여러분이 가는 그 걸음, 여러분이 하는 그 복음 운동 그게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관심 있게 지켜보는 현장인가를 여러분 확인하게 된다니까요. 근데 내가 볼 때 이걸요, 여러분이 한 번만 맛봐버리면은, 한 번만 맛봐버리면은 여러분들 그냥 못 있습니다. 그냥 못 있어요. 제가 볼 때는요, 한 번도 제대로 이게 안 부딪힌 것 같아요. 한 번도. 또 뒤집어 말하면은 하나님이 왜 저 사람에게 현장을 안 맡기실까? 왜 저 전도사는 전도가 안 되지? 왜 저 사람은 전도가 안 되지? 이러는 거 왜 하나님이 저분에게는 전도가 안 되게 하시지? 이럴 뿐만 심각한 질문이 나와요. 오늘 다락방 하는 다른 교회 중직자 한 분이 저를 상담하러 찾아왔어요. 뭐 누구라고 말할 건 없고 상담하러 왔는데 다락방 경력 15년 넘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나이가 이제 쉽게 말해 40이 넘었는데 장가를 아직 못 갔어요. 이분이 이제 쉽게 말해 고민을 쭉 이야기하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를 만나고 이야기를 쭉 하면서 내 이런 부분을 좀 도와달라 이랬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 시스템으로는 자네 같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다. 초대교회를 가봐라. 조목사에 있는 미션홈을 가보든지 초대교회 현장에 좀 인도를 받아봐라. 거기 가서 훈련받고 하는 걸 내가 허락할게. 그래서 내가 오지 말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다락방 15년을 넘게 훈련받고 지금까지 다락방 교회에 있는데 메시지는 들어가 알겠는데 메시지를 지금까지 들어왔는데 자기 지금 현실 문제 속에서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냐 여기에 막 혼란이 온다는 거예요. 여기에 애가 막 자기 자신이 거기에 혼란 오는 자기 자신을 쳐다보면서 막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교회 안에서는 또 뭐냐 자기가 볼 때는 별로 안 되어지는 사람인데 그래도 뭐냐 일찍 장가 가고 시집 가고 이래가지고 애 안고 교회에 와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교회 예배 드리고 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인정을 받는 것 같은데 자기는 장가도 못 갔다 이게. 그리고 이상하게 소문 나가지고 절마는 아무한테나 들이댄다 이래가지고 자기 교회 안에서 소문 났고 이게 자기 교회 밖에까지 소문 났다네. 로컬과 파라에 소문 다 났다네.
이래가지고 막 자기가 자신을 쳐다볼 때 막 너무 미치겠대요. 한 30, 40분을 자기 이야기 쭉 하다. 가만히 듣고 있다는 한마디 했습니다. 결혼해야 되는 게 복음은 아니지 않냐? 결혼해야 되는 게. 근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자네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아는데 내가 볼 때 잘 모르는 것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면은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자네가 모르는 것다. 예, 성령 충만 자네가 모르고 있는 것다. 자네가 있는 현장에 이게 한 번만 체험되지면은 장가 가고 시집 가고 장가 가야 되고 안 가야 되고 이거하고 상관없어진다. 네가 이게 되지면은 장가는 가고 시집은 갔는데 그 사람들이 참된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 없다는 게 뭘 거다. 장가는 안 가고 아직까지 내가 결혼을 못했지만은 내게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비밀이 내게 있고 그게 기도가 되진다면은 그 사람들과 네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날 거다. 그리고 그 안에서 결혼도 되게 될 거다. 안 돼도 상관없다. 예수는 그리스도 아는데 하나님 나라 알지 성령 충만 알지 그런데 자기는 나이가 40이 넘는데 시집도 못 갔지 장가도 못 갔지 교회 가보니까 전부 다 상상이 아 하나씩 둘씩 나가오지 그리고 이상하게 자기는 거기서 도태되지 분위기 어릴라니까 뭐냐 전부 다 알고 지내던 청년 때 대학 때 청년들이 전부 다 집사돼가지고 애 안고 오는데 자기는 아직도 장가도 못 가가지고 이러고 있으니 뭔가 모르게 교회에서 자기가 함께 할 수 없는 이런 분위기를 넘어서려고 교회를 옮겨야 되는 이런 속에 계속 헤매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분에게 그랬습니다. 만약에 자네가 장가를 일찍 가가 토끼 같은 알을 놓고 마누라 하나 만나가 알을 놓고 자 산다. 그냥 그렇게 산다. 자네가 그렇게 소망하는 결혼 돼가지고 그냥 신앙신앙 한다. 그런데 나는 자네가 지금 결혼을 못해가지고 영적 문제 속에서 막 지금 갈급해가 뭔가 시달리는 그게 나는 축복이라고 보인다. 그 시달리고 뭔가 그 갈급함 때문에 자네에게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게 한번 경험되진다면 그게 얼마나 축복이겠냐. 그 여자 하나 만났다 남자 하나 만났다 그래 아 놓고 그래 대충 산다 그러면서 뭐냐 정말로 영적 문제도 모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경험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낫냐 이렇게 시달리고 뭔가 고민되다가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한번 경험되지 뿐이 낫냐. 하나님은 자네를 그 속으로 몰아가는 시간표 아니야 지금. 그게 응답이다 내가 볼 때는. 근데 너는 응답 아니지. 제가 볼 때는요 복음 성도들이 거의 없어요. 복음 성도들이 전혀 못 누리. 예수가 그리스도 알아요. 근데 진짜 안 믿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지금 여러분 현실이 응답이요. 그게 응답으로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뭐냐 생각은 틀린 생각을 하지요. 마음에는요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지요. 그러니까 현장 가면 현장 속에서 뭐냐 하나님이 나에 대한 전도의 계획이 보입니까? 시간표가 안 보이지. 이게 내가 계속 다락방 지금 솔직한 말로 중직자들 다락방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지금 현 주소다. 그래서 네가 만약에 한 번만 이거 경험되지 응답받으면 너는 증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솔직한 말로 전도사들도 워낙 전도가 안 되니까요. 전도사 중에 전도되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요. 조금만 대접보면 증인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제가요 간증자로 전국 다니면서 내가 한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얼마나 정인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이 카우터 다닙니까? 얼마나 지금 전국에 다락방 안에도 복음 가지고 전도 운동 되어지는 사람이 없으면 제 같은 게 지금 이리 바쁘게 돌아다닙니까? 하나님 뭐 감사하면서도 한편은 죄송스럽고 제가 내일 또 마산간다 기도 소쿠리에서 뭐 와가지고 뭐 렘넌트들에게 뭐 한 시간 특강 좀 해달라고. 근데 할 거 없는데라니까 목사님 지금 소문이 나가지고 목사님 모시라고
그 내가 렘넌트 애들이 할 이야기가 없다니까. 그래도 목사님 전국 쪽에서 소문이 나가 목사님 모시라고 연락이 온다는 거. 그런데 그렇지 내 렘넌트 도둑질한 것밖에 없는데. 내 어릴 때 도둑질하고 여자 목욕탕 구경한 거 그거밖에 없는데 내가 렘넌트 뭔 이야기를 하겠냐. 아 그래도 목사님 오신다. 그럼 내가 가서 그 이야기 하지 뭐 도둑질하고 목욕탕 구경한 거. 참 이게 뭐 좀 답답합니다 지금 제가. 이래 어떨 때는 뭐 전도사들 데리고 같이 가보기도 하고 같이 있어 보기도 하고 뭐 같이 뭐 밥도 먹고 뭐 같이 차에서 졸기도 하고 뭐 그래도 내 가슴 속에는 뭐 답답한 게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이제 피곤하고 좀 힘들어도 내가 혼자 다닌다. 괜히 내 옆에 따라다니는 것 때문에 내 차 운전해주고 하는 것 때문에 정말로 뭐냐 하나님 인도 못 받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 인도밖에 하기 위해서 뭐냐 내가 좀 피곤하도 내가 운전해가 돌아다니는 게 훨씬 낫지. 그래야 내가 나중에 할 말이도 확실히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저는요 확신합니다. 제가 주일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메시지를 하고요 이번 한 주간 지금 지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 성취 말씀 성취 내가 가는 곳마다 지금 이 메시지를 하거든요. 그런데 케냐 가는 선교사가 평신도 선교사실을 찾아왔어요. 아 하나님이 말씀 성취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파송 파송 받은 사람이 날 찾아왔다니까 케냐 가기 전에. 그래서 제가 어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 성취가 되는지 말씀 성취 속에 내가 오늘도 있구나. 하나님 이 미래를 두고 내게 미리 말씀을 주셨구나. 계속적으로 오늘 하나님이 선교사들 선교 현장에 파송되는 인물들과 관계된 만남이 계속 오는 거예요. 말씀 성취. 자, 너희는 그랬습니다. 너희는 정말로 현장에 구원받을 자가 너무나 많고 현장에 기존 신자 다시 말해 유대인들은 복음 모르고 현장은 영적 문제로 완전 죽고 있는 걸 본 너희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제가 오늘 그분에게요 이야기할 때 했더니 목사님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이러더라고. 내가 볼 때 중직자거든요. 그런데 지금 목사님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설명이 좋습니다. 하나하나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은 지금도 눈이 안 보이게 인간을 완전히 불신하게 만든 사단이 지금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게 하고 있지 않냐. 그래서 기도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의 말은 지금도 내 마음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아 알지 못하도록 믿음을 가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라. 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은 반대기 떠올라야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은 그리스도 대신 예수 아니면은 나는 사단과 죄와 불신앙 가운데 있다는 말 아니가. 지금도 예수가 그리스도를 못 누린다는 말은 눈에 안 보는 사단과 불신앙과 저주가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말 아니냐. 지금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도록 내 배후의 역사는 흑암 세력은 무너질지어다 기도해라.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맞습니까? 여러분이 장가를 못 가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시집을 못 가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이 이야기한 걸 딱 들어보니까요 이 친구가의 가정, 가문, 배경이 뭐냐 저는요 이해가 딱 돼요. 지금 이 친구의 문제가 그냥 지금 문제가 아니고 이게 오래된 거예요. 이게 가문을 타고 이 친구가 오래된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래도 장가는 가야 되고.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그래도 뭐냐? 시집은 가야지. 그렇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모든 문제 해결인데. 그런데 아는데 현실 속에서 실제로 뭐냐?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게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느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그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면 분명히 뭐냐?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깨닫고 믿는 순간에 여러분 속에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우리 안에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그러면은 나는요, 분명히 뭐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저는 요게요, 기도인데,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은, 아, 그래.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정상적으로 나이 20대, 30대에 일찍 장가를 가가 마누라를 만나서 그냥 내가 그렇게 가고 싶어 하는 장가 결혼했다면은 지금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이런 영적인 부분을 내가 상담을 하며 정말로 목사님이 내게 지금 말씀하시는 이 인도를 내가 받겠냐? 내가 볼 땐 당신 그럴 수 없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깨달아진 사람이라면 저는 분명히 뭐냐? 여러분의 현실의 환경의 사건과 일들 속에서요. 나는 여러분의 뭐냐? 일단 마음에 나는 여러분의 감사가 생긴다고 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 그 말은 그리스도를 정말로 뭐냐 가지고 있고 누리는 자에게는 모든 일 속에서 뭐냐 하나님의 감사, 감사. 그 속에서요 나는 여러분의 생각이 변한다고 보거든요. 생각. 아 그래, 장가 가고 시집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고 예수는 믿는데 생각은요 완전 불신자들 일반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 그 기준틀을 못 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희 교회에 지금 태영아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지금 쉽게 말하면 미션홈에서 합니다. 미션홈에서. 거기에 조사도 있고 부모도 있겠죠. 어린이집이지만 내가 볼 때는 애들은 문제가 안 돼요. 어린이집에 애들이 문제가 아니고 그 애를 보내는 부모, 그 애들 키우는 쉽게 말하면 선생님이 문제겠죠. 애들이 뭐 문제가 있겠어요. 애들이 오줌 싸고 애들이 떠들고 애들이 소리 지르는 건 정상이고 그 애를 보내면서 거기 있는 시설이나 거기 있는 선생을 못 믿는 부모가 문제고 또 그 선생이 애들을 보면서 그 부모에 대한 부분을 또 뭐냐 이해를 못하고 선생을 이해 못한다는 어른이 문제라고 보거든요. 저는요 목사입니다. 또 전도자입니다. 저는 교역자, 중직자, 렘넌트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요 저는 항상 관심이 있고 저는 기도합니다. 그 말은 어느 정도냐? 저는 여러분들 분위기 인상만 딱 봐도 대충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가 스쳐가면서 지나가면서 나한테는 많은 말들이 들립니다. 그리고 또 뭐 어린이집은 또 쉽게 말하면 남자 미션은 2층에 있습니다. 또 제가 뭐 여러분들을 모릅니까? 애 맡기는 부모를 내가 모릅니까? 애를 맡아가지고 애를 돌보는 선생을 내가 모릅니까? 또 그 옆에서 한마디씩 거드는 남편을 내가 모릅니까? 내가 김도희를 모르고 최동철을 모릅니까?
이게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근데 제가 볼 때요, 이게 안 됩니다.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라.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어떤 너희는입니까? 우리 교회 성도가 어떤 너희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현장 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제 개인적인 겁니다. 내가 어느 날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내게 딱 발견됐을 때 반대기 보이더라니까. 사단.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혼미케 합니다. 지금도 사단은 하나님 못 만나도록 합니다. 지금도 사단은 하나님 못 믿도록 합니다. 지금도 사단은 불신하게 만듭니다. 지금도 사단은 여러분을 하여금 언약 못 잡도록 만듭니다. 맞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입버릇처럼 외우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은 그리스도 아니면 사단을 우리가 이길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사단은 여러분을 속입니다. 맞습니까? 오늘 한설이 예배들어 왔네. 신설이가 내게 먼저 각인된 한설이가 뭐 한이 있어서 가나 설이한테 한이 설이 있다고 한설이가 아래 수요일날 범한개발 왔길래 내 대기물 해버렸거든. 근데 준이 보고 야 저런 여자 말고 만나러 때려차라 하면서 내가 뭐 구원받았다 하면서 뭐 노상 뭐 그 핍박 조금 힘들어가지고 눈치 보고 짱박히고 안 오고 뭐 여자 많아 뭐야 이래부터는 이제 솔직하면 뭔 말이냐 실상 아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고 집에 갔더니 집에서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걸 그렇게 핍박하고 방해하고 막 집안이 시끄럽고 난리지기고 막 이렇게까지 해가 내가 교회를 가고 합숙을 가야 되나? 요래 자꾸만 포기하게 하면 됩니다. 그게 마귀입니다. 마귀. 그 마귀라는 걸 알면서 거기에 주저앉아 있고 거기 있는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니거든요. 처음에 이제 뭐 믿음이 그러니까 새신자니까 내가 딱 지켜보니까 진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면 그 별 문제 안 되는데 야를 보니까 처음에 주저앉더라고. 그래서 뭐 그런 믿음인데 뭐 그래라 그랬어. 그러고 가만히 보니까 여기 계속 잠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준영이는 이제 성령 인도 받아야 되겠다 하지. 막 뮤지컬 속으로 들어가 기타 두드리지. 그 옆에서 해외가 니라도 성령도 받아라 그러지. 이래가 지는 말씀들은 못 오지. 집에는 있지. 근데 한 번씩 남자는 보고 싶지. 전화하니까 다락방 한다고 바쁘지. 이래가 준영이가 말하는 투가 뭐냐. 내 볼랐거든 다락방 한다고 와. 이런 식이지. 이래가 다락방 말씀이 그리워 가는 게 아니고 준영이가 그리워서 한 번씩 오지. 이렇게 말해. 그런 수준이거든요. 새신자들은. 다 그런 수준이거든요. 막 뭔가 막 기도하는데 다른 새가족 다른 현장에 있는 인물들에서 그래 간절히 기도 놉니까? 지 여자친구라 지 애니라 지가 마음 있는 여자라 이 여자가 와서 은혜를 받아야 돼. 근데 그 여자가 안 보여. 예배가 안 돼. 막 기다린다고. 언제 오지? 하면서 그게 다 그게요. 뭐 이해는 됩니다. 뭐 그런 동기가 바뀌어 가는 거지. 그런 걸 내리면 안 바꿔주고는 일 안 되는 거거든요. 정말로 여러분이 현장에 있는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가만히 간절합니까? 지가 마음에 꼽힌 연놈이고 하니까 그렇게 간절하지. 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럴 수 있다고 이해는 하지만 호래가는 일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는 이래가 내가 딱 보고 있다가 시간표가 된 것 같아서요. 결판 날라면 확실히 일찍 결판 내봐야 되겠나 싶어가지고 내가 막 준이하고 서리하고 왔을 때 내가 한방 나쁘지. 여러분이 그런 수준이면 평생 고르다가 여러분 인생 끝납니다. 평생.
근데 제가 진짜 이게 깨달아졌다니까. 나 지금도 믿어져요, 이거.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반대기 깨달아져요.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를 못 깨달았을 때는요, 내 마음에는요, 원망, 상처가 가득했어요. 그러니까요, 생각은요, 항상 틀린 생각이라. 이래가요, 얼마나 내 생각이 꼬여있는 줄 압니까? 항상 뭐냐, 그 사람이 내게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 저기 나를 요래 보니까, 내가 요래 만만하게 보이니까 여기 요래 말한 거 아니겠나? 요래 가지고 내 혼자 스스로 틀린 생각이에요. 빼다가. 정신병자 꽉 찼다니까요, 교회 안에. 우리 교회는 좀 덜하고요, 저 밖에요. 사람들이요, 꽉 찼습니다. 예수는 믿는데요, 생각은요, 완전 틀린 생각에, 마음은요, 완전 상처에, 그 상처 속에서 뭐냐, 틀린 생각에, 인격이요, 빼다가 놓은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가 이해 안 된다니까. 사람을 만나면 사람이 좀 이렇게 편안해야지. 뭔가 사람이 만나가야 대화해보 안 편해요. 그리고 여러분, 영적으로 완전 잡힌 인간은요, 연기도 잘합니다. 연기 잘합니다. 이 말은요, 연극하는 배우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요래 딱 됐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그분이 나는 진실하게 이해한다고 내보고, 그래서 나는 당신 진실하다 그랬어요. 솔직한 말로 당신 뭐 15년 다락방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당신이 막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막 너무 보기 싫어서 막 욕이 나오고 막, 나는 그게 정상이라고 본다. 그 왜 견디겠냐, 그래, 그거를. 근데 중직자도 거의 다 포장하고 있거든요. 안 되는데. 안 되는데 견디려니까 참으려니까 힘들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근본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 말은 뭐냐? 근본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지금 눈에 안 보이고 지금 눈에 들어가지 않는 응답, 그게 전부 다 뭐냐? 현실이 전부 다 이런 응답이라. 하나님의 나라, 시간표요, 과정이요, 계획이 보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래 살다 보니까요, 완전 생각과 마음이요, 하나님 없는 생각이요, 하나님 모르는 생각이요, 하나님 없이 받았던 그 상처, 이게 막 체질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항상 뭐냐, 한계가 와요. 한계를 못 넘어. 이 말은 뭐냐,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 한계에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체험해버리면 그 한계를 넘어서 장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저와 여러분의 무능을 넘어서 버린다. 저와 여러분의 무능을. 자,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비밀을 알고 이 비밀을 체험할 너희는 그래서 조금만 집중해서 기도해봐라. 조금만 저는 제가 잘났다가 합니다. 저는 제가 진짜 이거 좀 믿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내 현실 환경은 너무 안 맞았고 힘들었지만 예수는 그리스도, 성령 충만, 세계복음화. 제가 복음에 대한 충격과 복음에 대한 가슴은 있는데 내 현실이요 많이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경제 현실 그보다 나는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특히 교역자들 많이 어렵겠지요. 어려운 사람들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내가 볼 때요, 여러분들 어려운 거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 같은 전도사 때 나는 여러분들 더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솔직한 말로 제가 어제 그 중직자 자녀 목사 되려고 하는 애 보고 그랬습니다. 너 목사 되려고 하냐? 정말로 네가 목사는 공부를 하고 신학을 가서 목사하는 게 아니다. 그거는 드러나는 부분이다. 그거는 누구나 다 하는 거다. 진짜 목사는 뭐냐? 진짜 목사는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불렀다는 것에 대한 불면 확신이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이 봐도 저 사람은 주의 종으로 전도자로 하나님 불렀다는 내적인 사명과 내적인 소명과 외적인 소명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른 뭘 하는 것보다 복음 전도하는 이게 되게 좋아야 돼. 내가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배고프고 죽고 힘들어도 이 복음만 생각하고 복음 전하는 그 자체가 어떤 것보다 기분 좋고 행복해야 돼. 나는 그게 목사라고 보거든요. 나는 그게 사명자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에요, 어제 그 고등학교 2학년생이 자기가 목사라는 걸 두고 기도한다길래요, 제 기도합니다. 내 일찍이 내일 막 미션 한번 불러가지고 내가 한번, 전도사들은 이미 늦은 거고요. 그래서 렘넌트들 불러가지고 목회자 훈련을 지금부터 시키는 게 안 낫겠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뭐 인격이나 우리가 윤리적인 도덕적으로 뭐 깨끗하고 온전하고 막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막 예를 들면 전도사가 뭐 맥주도 한잔 마시고 또 뭐 술도 마시고 뭐 담배를 푼다. 나는 그런 게 나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음 가지고 전도되어지면 훨씬 그거는요 훨씬 더 많이 유익할 수도 있습니다. 전도 안 돼. 술 마셔야 돼. 짱박기 담배 푸야 돼. 골치 아파요, 그나마. 그러면 골치 아프잖아. 그래서 제가 마음에요, 교역자들 솔직한 말로 하나님이 제게 맡겼는데 여러분들이 성령 인도 받으셔야 되겠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함께 하시면 성령 인도 받겠죠. 그게 완전한 거겠죠. 그럼 내게 또 만남을 주신 것은 내게 또 계획이 있겠죠. 가만히 나가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자꾸 드는 건데 마음에. 그래서 뭐 정 못 견디면 가는 게 하나님 뜻이고. 오산 동북의 교역자들은 축구나 잘하지. 축구나 잘하나? 축구도 못하지. 그 다리로 현장을 가나? 현장도 안 가지. 현장 안 가는 다리로 공이나 열심히 차지. 노상 쳐가지고 게임비나 내고. 11시에 오락했더니 12시에 다 튀어나가지고. 공 다 끝났는데 와가지고 11시 아닙니까? 허설을 안 하나? 저는 제가 잘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솔직한 말로요, 제 가슴에 저의 모자라고 부족함도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현장 그리스도 이 맛을 좀 보고 충격 좀 보고 하니까요, 저를 닮으라는 말 아닙니다. 제가 잘했다는 말입니다. 좀 죄송하지만 집사람, 가정, 자녀 좀 돌봐야 되는데 그거 제가 좀 못한 거는 제 잘못이 큽니다만은요, 그것보다요 현장에 가심이 자꾸 하죠. 저를 닮으라는 말입니다. 제가 하는 게 잘한다는 말입니다. 가족이나 자녀들 잘 돌보고 잘할 수 있다면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경험해보는 인간은요, 하나님이 합해서 지어진 우리 인간이 양쪽 두 개를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진짜 현장 충격받고 현장에 뭔가를 하는 것을 보니까 자꾸만 그렇게 돼요. 그 말은 마누라도 돌보지 말고 자식도 팽이치고 막 돌아다니라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불명 그러면 그냥 여러분이 현장에 있는 역사를 보고 현장에 보면은 자꾸만 가집니다 자꾸. 여러분 마음이 거기 있으면요 몸도 거기 가집니다 자꾸. 그러다 보면은 부인과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조금의 슬슬함도 소홀하면요 여러분이 올 수 있습니다. 마누라가 여러분을 좀 바가지 끌고 수 있습니다. 자식이 여러분을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걸음을 멈출 수는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뭐라고 말하는 사람을 소리를 듣고 여러분이 주저앉을 수는 없잖아요. 뭐 때문에 마누라한테 잡혀가 살 겁니까? 자식한테 발목 잡혀가 살 겁니까? 그 눈치 볼 겁니까? 제 하는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 마누라고 자식이 신경도 쓰지 말고 돌아보지도 말고 이 말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저는 마누라한테 전화 자주 오는 남자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진짜입니다. 어디 같이 있는데 막 마누라 전화 계속 와가지고 어디야? 아나? 아직도 거기 있어? 나는 이런 여자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뭔가 현장에서 성공하는 사람은요 조금 한쪽은 좀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뮤지컬 탁 보고 난데요 카톡이 하나 왔어요. 우리 큰아들이 저한테 카톡을 처음 보낸 것 같아요. 제 차이가 아버지 제 어릴 때 기억에 아버지가 제 가까이 없었던 게 제게는 상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뮤지컬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버지를 통해서 하실 계획이 있다는 게 깨달아지고 그 일을 보면서 자기가 많은 생각에 뭔가 이렇게 배수하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완전히 책임질 수 있다고 나는 봅니다. 단지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간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원하는 방향으로 인도받아 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족의 생각과 마음을 믿음 안에서 바르게 하도록 역사할 수 있다고 나는 봅니다. 그 말은 인간적인 부분도 우리가 필요하겠죠. 기본적인 부분은 필요하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원하는 부분을 방향을 간다면 하나님은 책임진다고 나는 봅니다. 그래서 사모님들은 전도사를요 완전히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모르지 또 전도사들이 사모를 못 믿는 건지도 모르지. 그래도 뭐 골치 아파. 사모님들은 믿는데 그러니까 전부터 또 제 앞에서는요 마누라 전화 오면 마누라 전화도 안 받습니다. 그 틈만 나면 따로 가서 전화하죠. 그런 식으로 받고 안 받고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해야지. 내 눈만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너희는 가서 여러분 지금 현장이요 이런 현장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는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 완벽하게 예배해놨습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안 가니까 이단 사이비가 들고 일어나가지고 지금 현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 죽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죽을 뻔하는 사람을 살린 게 아니고 완전 죽었던 사람을 살렸어요. 완전 죽었던 사람을.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래서 현장에서 뭐 하느냐 생명 살리는 운동. 여러분 불신자는 죽었기 때문에 스스로 교회에 못 와요. 스스로 다리 잘린 사람에게 축구공 주면서 축구해라 이러면 야올리는 거거든요. 불신자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고 불신자 스스로 뭐냐
교회 오기란 너무 힘들어요. 겨우 교회 왔는데 교회에서 뭐냐 딴소리예요. 그래서 뭐냐 예수님은 가서 여러분 친구나 선배들에게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 교회 와서 말씀 한번 들어봐라. 정말로 좋은 겁니다. 우리 교회는 강단에서 복음을 말하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친구가 교회 예배들을 오기 전에 그 현장에서 복음 듣고 생명이 살아서 와야 돼. 그러니까 현장에서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현장에서 생명을 살려야 돼요. 살려가 와야 돼요. 살려가지고. 물론 저희 교회는 누구든지 오면은 사람 부채가 복음 전합니다. 그런데 솔직한 말로 하나님이 완벽하게 예비된 사람은 와서 복음이라 듣게 하지만은요, 불신자들이 교회 하면 올라가 마음먹으면은요, 마음먹은 대로 안 됩니다. 손가락 끌고 도장 찍고 전화하고 이래도요 오기 힘듭니다. 손가락 끌고 도장 찍지요. 그다음 맞지요, 복사지요. 그래도 안 옵니다. 애들 그러대, 손가락 끌고 도장 찍고 복사하고 이러대. 그래서 여러분 눈 떠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 교회, 한국 교회, 세계 교회가 지금까지 뭐냐, 현장을 못 봤어요. 그리고 진짜 불신자 현장을 못 본 거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었지요. 영적 문제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 와봐라. 전부 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 현장에서 죽고 있는 그 사람을 살려내버려야 돼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준우가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서 뭐냐 생명 살려야 된다. 교회 한번 와봐라. 오세요.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당신이 지금까지 인생이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의 이 문제를 통해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구원의 길이 뭐다? 복음을 설명하죠. 준우만 그렇습니까? 관식이도 그렇고요. 석식이도 그렇고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실제로 뭐냐 생명 살리는 역사 일어나야 돼. 왜? 현장은 죽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수성 그 체리 카페 라이브 카페 가면서도 제가 제자들을 데리고 갔잖아요. 가가지고 내가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내가 부탁했잖아요. 이 한 사람을 놓치지 마라. 이 한 사람이 오늘 이 예배를 들고 난 이후에 여기서 뭐냐 말씀 운동을 해라 다락방. 근데 본인이 하겠다는 거예요. 본인이 언제든지 하겠다는 겁니다. 그분 주위에요, 기존 교인요, 성당 불교 꽉 차서요, 바치라. 그래서 뭐냐 딱 가면은 그 세 가족, 그분이 보는 앞에서 뭐냐 세 가족에게, 불신자에게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간증하고 복음에서 현장에서 뭐냐 생명이 살아나는 걸 이분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하고 안 보는 거하고 차이 많습니다. 정말로 예비된 제자는 그거 볼 때마다 뭔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죽어 있습니다. 노예, 종 노릇하고 있습니다.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니까요. 뭔 말이냐, 여러분 점치고요 구다고요 전부 다 뭐냐 미신 섬기고, 다른 말로 말하면 전부 다 뭐냐 귀신 섬기는데 특히 뭐냐 제사.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죄의 종로로 타고 있습니다. 종로로 무당 말 듣고 점치고, 무당 말 듣고 이사가고, 무당 말 듣고 부적 붙이고 그럽니다. 사랑한 사람 만나도 뭐냐 궁합 봐야 됩니다. 자기 자유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차를 사가지고도 뭐냐 그냥 못합니다. 파괴사 삼거리 가가지고 막걸리 붓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니 제 여동생 예전에 제매가 밖에를 못 나가는 거예요. 왜 못 나가느냐? 자기 엄마가 와가지고 원래가 우리 집안에 삼전데 이번 주간에는 특히 안 좋은 주간이니까 밖에 나가지 말하더래요. 근데 밖에 나갔다가 상가집 갔다가 주당 걸렸잖아요. 귀신 들리고 왔잖아요. 병원에 가도 병명이 안 나오는데 본인은 반 죽는 거요. 제가 거기 찾아가가지고 네가 주당이 걸렸는데 이 주당을 풀기 위해서는 구다면 된다 이랬까 안 그러던 내일 구달라 한다는 거요. 구슬을 하면은 주당이 풀리는 이유 왜? 더 큰 귀신이 오니까 잠시 잠깐 있던 귀신이 떠나가니까 치유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다른 문제가 오거든요. 주당을 풀지 말고 주당이 올 수밖에 없는 운명을 바꾸어라. 신분을 바꾸어라. 하나님 떠난 자네에게 하나님이 임하면 돼. 신분을 바꾸면 돼. 영적 신분을 바꾸면 돼. 신분을 바꾸는 길이 누구야?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오신 분이 누구야? 예수. 지금 현장에 예수 이름이 죽어가고 있다니까요. 지금 현장에 흑암 근세가 떠나가고 두려웠던 예수 이름이 현장에서 증거가 안 되고 있다. 해방.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이 사람이 운명이 바뀌어버렸다. 이 사람 치고 있던 귀신이 떠나버렸다. 저는요 지금요 가면 갈수록 뭐냐 이거는 사단 역사요. 가면 갈수록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현장에서 자꾸만 없어져요.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뭐냐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이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현장에서 하루에 한 번만 증거돼도요. 나는 여러분에게 역사에 대한 걸 봐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근세 잡음을 따랐다. 자 영이 죽었으니까 너희 안무는 사다르게 잡혀있으니까 세상 풍속 종교와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원해서가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임하죠? 에베소서 2장 3절에 진노가 임하잖아.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재앙 속에 죽어가거든요. 여러분 가서 살리고 해방시키고요. 여러분요 자유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라고 말했어요. 너희는 가서.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말씀들이 벌어져야 돼요. 오죽했으면 내가 그 체리 그래 라이브 카페에 가가지고 내가 오늘 거기서 말씀운동 하라고 막 이야기했겠습니까? 왜? 그 라이브 카페에는 전부 다 뭐냐? 술 먹고, 답답하니까, 노래 부르고, 그런 사람도 오는답니까? 그래서 노래 부르고, 술 잘 부르고, 잘 부르도록 해놓고, 따로 이야기하면 돼요. 술 물어 와가지고 막 그 하는데 그다 대고 막 이야기하지 말고, 매상 올 거 다 올리고, 따로 이제 딱. 그렇게 맛이 되고 불러봤는데, 그 다음날 편안하더나? 아침에 눈 뜨면은 편안하더나? 안 편하거든요. 아침에 눈 뜨면은 막 쉽게 말 속설이고 뒷골 땡기고 돈 없고 그럼 막 마실 때는 힘들다니까. 마실 때는 마시게 만들고요. 원래 막 마시거나 아침 되면 더 허탈하거든요. 또 술 처먹나 싶고 막 또 내가 왜 이러고 싶은 거고. 그럴 때 이제 쉽게 말하면 또 알잖아. 우리가 불러가지고 만나가 그때 딱 답을 주는 거. 그래서 가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당이 아니고 현장 눈에 안 보이는 그 현장에 교회당을 세우는 거라니까. 십자가 없는 교회를요 교회 현장을 쫙 까는 거요. 너희는 가서 교회당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한국에 현장에 교회가 없는 거예요. 이래가 문제가 온 거라니까.
제자 삼으라. 자, 여기에 가면은요, 불명이 뭐냐, 이 속에 하나님이 예비된 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냐, 영접운동. 그래서 제자는 뭐냐, 영접의 역사를 봐야 돼요. 정말로 제자운동은 뭐냐, 제자는 어떻게 찾고 세우느냐, 생명의 역사를 보아야 돼요. 영접. 성령이 임할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이 임하면 불명이 뭐냐, 흑암 무너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를 봐야 돼요. 현장에서 생명의 역사. 그러니까 이 쉽게 말하면요, 생명운동, 이 영접 통해서 역사는 성령의 역사, 이거를 실제로 못 본다니까요. 여기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감각이 다 잊어버려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아직도 현장에서 사람 만나면 보험진합니다. 어릴 때 자전거 한번 배워놓으면요, 나이 들어가도 자전거 타기 쉽습니다. 제가 이게 한번 맛을 봤는데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간증하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 역사하신 그 주님이 나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시험 심령에 역사하는 걸 봐버리니까 충격받아. 이게요, 떠나질 않는 거예요. 이게 막 나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는 걸 봐버리잖아요. 이래가 유광수 목사님하고 김대은 목사님하고 내하고 세미 타고 마사를 가는데, 내가 막 뒷자리에서요, 뒷자리에 앉아 계신 유 목사님한테 내가 조수석에 앉아가 막 어제 현장에서 있던 이야기를 막 이야기해. 유 목사님 뒤에서 거기 딱 김대원 목사 입 딱 닫고. 나는 그때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막 이게요,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은 자만 봤다면 그거 너무 좋습니다. 하여튼 제가요, 진짜 이런 이야기를 다 하려면요, 끝도 없습니다. 영접. 그런데 여러분들이 복음을 탁 말하는데 이 사람이 영접을 하고 안 하고 거기에 여러분 감격이 옵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지금 복음이라는 걸 말할 수 있고 말한 자체가 감사해야 돼요. 여기 역사 일어나고 안 된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이 말할 수 있던 그 자체가 행복하고 감사한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말했더니 성령 역사하면 그거는 뭐 더 좋은 거고.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흑암이 언제 무너지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 현장의 어둠이 떠나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의 빛이 계속 현장에 비춰질 때 흑암은 떠나가는 겁니다. 지금 이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이 현장에서 계속 증거되지고 있는 현장이 거의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느냐, 여러분이 이 일을 계속 하다 보면은요, 이 속에 하나님이 정말로 뭐냐, 훈련 받는 자가 나옵니다. 양육 우리가 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이 이 일을 계속 하고 이 일을 보고 따로 노는 자가 있다니까. 훈련. 그래서 결국은 뭐냐, 파송인데, 제가 이야기한 대로요, 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제 현장에서 복음 듣고 예수 영접한 사람, 그 현장에 가서 이제 쉽게 말하면 제자 삼아라. 그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조장로 보고 뭐라고 했냐, 오늘 문희진 씨 그 현장에 조장로가 가서 사역을 하는데, 갈 때 앞으로 조장로가 지속해서 안 갈 거니까 앞으로 누구냐, 조장로 이외에 다른 누군가를 데리고 가가지고 현장 맡길 사람을 미리 데리고 들어가라. 그랬더니 김인정이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라더라고. 왜, 같은 수승부니까.
이게 벌써 통하는 거죠. 그 말은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이 현장에서 복음을 말하고, 그리고 복음 말했을 때 듣고 영접한 사람을 현장에서 다락방하고, 그 다락방한 사람을 또 뭐냐, 제자를 삼는 부분을 계속 보여주고, 보는 제자가 계속 나와야 된다니까.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은 참 다 바쁘니까 그렇겠죠. 지금요, 솔직한 말로 김정아, 그 다음에 신혜경 성도, 옹갱이, 이런 인물들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따로 시간 내가도 저런 분들을 모아가지고요, 여러분 실제로 뭐냐, 양육해야 됩니다. 저분들 뒤에 어마어마한 밭이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래 내가 변상태 목사하고 그랬습니다. 내가 왜 예전에 너희들 보고 황윤수 다락방 해달라고 하는데 황윤수 집에 가서 다락방 하면 되겠습니까? 할 때 2년 전부터 그 할 때 내가 하지 말라고 했는 줄 아나? 취소가 안 된다, 임마. 그러면 너희들은 그런 생각이지. 왜 목사님이 내가 가서 또 본인이 해달라고 하는데 다락방 하려고 하는데 왜 목사님은 하지 말라 했을까? 내가 윤수를 만나고 다락방 하는 걸 내가 윤수하고 친해지는 걸 목사님 시기하나? 만약에 그런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 구원 못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빨리 여러분 집에 가 혼자 영접하세요. 지소가 안 되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내가 하지 말았어. 그러니까 또 뭐 황윤수가 아는 누가 있는데 거기 와서 다락방을 좀 해달라고 하는데 가지 마. 안 돼요. 그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제가 그랬습니다. 그 수요일 저녁에 어느 한 부인이 애를 데리고 교회를 왔다고.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이제 뮤지컬을 마치고 하면은 관식이 집에 내 다락방을 하려고 마음 딱 먹고 있었거든. 그래서 미리 이야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뮤지컬 끝났기 때문에 이제 다락방을 내가 딱 하려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제 김정아 후배가 애 하나 데리고 교회 와가지고 복음 듣고 일단 예수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시간표다 이래가지고 김정아하고 관식이한테 그랬습니다. 다음 주부터 너 집에서 다락방을 한다. 그때 오늘 영접한 요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거다. 그 자리에. 근데 뭐 제가 생각할 때 지금 간식이 집에 다락방 시작하면 이제 지속이 될 겁니다. 되는가 안 되는가 지켜보세요.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요 오늘 저에게 찾아왔던 중직자에게 불신자가 복음 받고 예수 영접해서 내가 거기서 다락방을 하는데 또 다른 불신자가 복음 듣고 그분이 자기 있는 현장에서 다락방 문이 열리가지고 거기서 내가 다락방 하는데 또 불신자가 가지고 문이 열리가지고 거기 가서 또 오늘 다락방 한다. 목사님 내가 보고 싶은 현장이 그겁니다. 근데 알지 그거 보고 싶어 하는 줄. 이 사람이 뭘 목말로 하고 뭘 보고 싶어 한다고 내가 알지. 내 막말로 솔직한 말로요 다른 교인들 우리 교회 오게 만들려면 내 대임장 꿀고입니다. 내가 우리 교회 부흥만 시키려고 마무리인 것 같으면요 이 사람들이 목말라고 필요하고 가르팽이 뭔지 알면은요 가가한테 말 몇 마디 하면 살 끌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건 안 합니다. 내가 왜 교회 부흥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은 우리 교회를 오면 안 돼 그러시대요. 훈련받아 정글에 가고 싶어 보고 당신이 있는 현장에서 그 응답이 일어나는 게 정상이야. 아무리 돌아다니면서 그런 현장 본들 내 있는 현장에서 그 응답이 안 일어나면 뭐하냐. 그거 일어나게 하려고 가서 보는 거지. 그거 따라다니면서 듣기만 듣는다 복음 보고. 그거 자기도 적용시키고 은혜 받으면 자기 현장에도 역사 일어날 건데. 그래서 훈련과 파송, 그래서 영접 그 속에서 이제 뭐냐 진짜 뭐냐 다락방부터요
팀 사역, 미션홈, 전문 사역, 지교회까지 제대로 응답받고 제대로 사역할 수 있는 사람과 사역하도록 파송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뭐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요. 로컬과 파라를 균형을 이루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장에 구원받을 자 많다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장에 기존 교인들이 너무나 방황했다는 걸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영적 문제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탁합니다. 목사 안수 받으면 늦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전도사 때 정말로 현장을 마음껏 한번 들어가봐라. 현장을 진짜 경험해라. 정말로 현장을 경험해라. 정말로 현장을 깊이 체험해라. 기회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 되고요. 여러분 시간 지나면은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그때는 이미 늦어요. 부교육자 때만큼 편하고 여러분 시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데가 됐습니까? 이래도 안 간다. 이래도 하나님이 처단하시겠죠. 평신도들은 하나님 앞서 자기가 자기 현장에서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헌신하고 교역자는 일단 뭐냐 아무리 여러분이 적은 사람이든 적은 어떤 부분이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건데 교인들을 통해서 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그것 떠나서요 복음 안에서 정말로 여러분이 현장에 복음 때문에 전도하러 현장 나가는 거 그거는 기본 아니겠습니까? 막 현장을 돌아다니라 그 말도 되지만 그 말도 아닙니다. 또 정말로 현장을 여러분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정말로 제가 하는 말을 듣고 기도하면 현장 가지게 됩니다. 현장 갈 수밖에 없는 역사에 일어나고 만나면 일어납니다. 현장 가집니다. 여러분 어느 날 보면 여러분 현장에 딱 서 있습니다. 현장에 있어야 돼요. 현장에. 그래서 저는 자꾸만 제 마음에 좀 이렇게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좀 이러냐 제가 지금 갈등하니 갈등하나가 뭐냐 제가 지금 8월 말에 지금 미국을 나가야 되느냐 9월 달에 나가야 되느냐 10월 달에 나가야 되느냐 제게 지금요 필요를 하고 원하는 현장을 꽉 찾는데요 지금 쉽게 말하면 미국 지금요 서부 동부 중부 미국 한 바퀴 돌면서 미국의 치유 시스템 세우자고 지금 막 이러지. 하와이에서 지금요, 이번에 대전도 갔는데, 거기도 또 군사님 찾아와가지고 하와이, 장성교사님 하와이, 뭐 자꾸 캐사치. 지금 제가 8월 달에 만약에 미국을 가게 되면 11월 달까지 한국이 없습니다. 살판 난핵한 놈도 있겠죠. 3개월 정도 제가 지금 국내에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그 스케줄도 내 기도하거든요, 지금요. 자, 이런 시간표 속에 지금 부교육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부교육자가. 사실 또 뭐 부교육자 중요하지. 진짜 뭐냐? 중직자들이 지역에 영향 딱 주고 중직자들이 안 흔들고 딱 서 있으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중직자와 평신도와 교육자가 함께 같이 현장을 살린다면 그보다 더 좋은 건 없죠. 그보다 더 좋은 건. 그래서 오늘 하나 마음에 딱 담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정말로 예수 생명 예수의 이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내 현장에서 계속 선포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